왜 넋이 나갔죠? 맹랑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명랑이가 없이 나왔어요. 비가 많이 오거든요. 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캠핑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우울한 마음을 어떻게 달래지? 구경을 가야죠. 어디로? 캠핑용품점이요. 그래서 오늘은 맹랑님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보이시나요? 일산드 포레예요. 이야, 건물이 완전 새 거네요. 새로 생겼으니까요. 우리 맹랑님들도 캠핑 못 가서 우울하실 텐데 같이 구경 가실래요? 고고! 고고! 오, 플로어마다 표시가 돼 있죠? 네, 여기 아까 설명 들었죠? 이건 뭐 하는 데예요? 여기는 이제 딱 보면 이제 셀프 스토리지라고 써 있잖아요. 창고, 개인 창고. 창고? 네. 창고를 임대해도요? 그렇죠. 렌탈로 이렇게 임대를 해서 주는 데인 거예요. 여기는 지금 바로 1층. 보이시는 아웃도어 용품들 쭉 있고요. 그리고 여기 2층에 액티비티. 밖에서 보니까 자전거라던가 이런 것들이 재밌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3층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가봐야 할 캠핑. 오. 캠핑! 여기가 메인. 근데 카페? 맛있는 거. 자, 그리고 위에는 루프탑이래요. 여기도 가보고 싶어요. 우리 오늘 전층 다 둘러볼게요. 1층부터. 백팩. 용량별로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진짜 많다, 가방. 네. 자, 이쪽서부터 보면은 작은 사이즈의 이제 가방부터 해서 점점 용량이 좀 커지는. 오, 진짜. 내봐도 되나? 이런 거 백패킹 가려면 이런 거 매야 되죠. 이런 거 메고 텐트 담아서 백패킹 가는 거지. 뭐가? 야, 안쟁이가 이렇게 큰 백을 메고 있냐? 근데 이거 짐 다 실으면 너무 무겁겠다. 그지? 아이젠 판매하는구나. 가격이 꽤 비싸네요. 설산 갈 때 꼭 필요해요. 스페츠도 있다. 아웃도어 용품이 다 있네. 여기는 랜턴들 있네요. 헤드랜턴. 헤드랜턴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다른 모양의 등도 있어요. 이런 등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 아, 비너 걸어서 텐트에서도 쓸 수 있겠다. 메인 등으로? 나 이거 사야 돼. 이거 뭔지 알아요? 뭐죠 이게? 헤드랜턴 안에 헤드랜턴을 이렇게 걸어주면 눈뽕 맞지 않고도 은은하게 빛을 가뜬같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나 헤드랜턴 요 안에 넣고? 네. 그리고 파우치로도 쓸 수 있어요. 요렇게. 이건 뭐지? 너무 예뻐. 종이네? 소리 봐. 소리 너무 좋은데? 몽벨이라서 벨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그래서 몽벨? 소리 너무 예쁘다. 여기 보면 다양한 다용도 파우치들도 있어요. 지갑처럼 쓸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배낭에 걸쳐서 쓸 수 있는 이런 액세서리 종류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수건이 있다. 수건. 스포츠 타월 같은 그런 건가 봐요. 땀 흡수하고 이런 기능성 타월 종류도 있는 것 같고. 이런 거는 쿨 이런 건가 보다.
물 적셔가지고 차갑게 쓰고 막 이런 것들. 어? 수거! 이거 뭐? 어? 이거 뭘까요? 이거요? 우산이요. 우산이 되게 작네? 엄청 가벼워요. 백패킹은 이렇게 쓰나봐. 아. 어. 이게 우산대가 있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엄청 가볍습니다. 사이즈별로 있어요. 50cm 뭐 이렇게 다양하게. 색깔도 다 선택. 오, 이거 감성있다. 베이지. 오. 자, 여기 보면 모자에 걸어서 요즘 김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쵸? 여성분들 피부 아주 중요합니다. 캠핑 갈 때도 이거 쓸 수 있어요. 모자에 달아서. 이런 것도 되게 필요해. 유용한 아이템이야. 이거는 벌집통 막아주는 그런 거 아닌가? 메시망. 그러네. 머리에 이게 쓰는 거? 그렇죠. 여기까지 막아주죠. 여기까지. 위에까지. 양봉하면 딱 좋겠다. 그죠? 모자도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니트 모자부터 비니 모양, 선캡부터 해서. 어? 오빠 뭐야, 좋아하는 이거? 거네? 이건 좀 너무했는데, 이거? 제입대 할래? 제입대 할래? 야, 이건 조금. 이 정도까진 봐줄만해. 요 국방색까진 봐줄만해. 예, 국방색까진 봐줄만한데. 이건 뭐 이등병 빵 모은데 완전히.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쫙대기 하나 보실까? 근데 이런 모자들도 다 여기 이제 UV 차단 이렇게 다 원단이 되어 있고 또 가격도 생각보다 안 비싸요. 브랜드 모자들 거의 막 4-5만 원대 하잖아. MLB 같은 거 이런 것도 메시캡이나 이런 원단이나 이제 층도 단단한데 29,000원이면 가격 되게 합리적인 것 같아. 그리고 저기 벙거지 모자료도 있다. 캠핑 갈 때는 이런 게 최고예요. 가볍게 쓸 수 있는 거, 막 쓸 수 있는 거. 어? 어? 자꾸 밀리터리만 눈에 들어와 요즘에. 예? 이거. 이거? 카키. 모자 이쁘네. 모자가 특유 뭐가 들었어 이 안에. 거기 열어보시면은 아까 막 얘기했던 그 그물망. 이게 왜 들어있지? 그런 거 들어있어요. 그물망. 양봉. 여러분 이렇게 되나 봐요. 아, 모기장을 막을 수 있게끔. 기능성 모자. 완벽한 기능성 모자죠. 벌레 싫어하는 분들한테는 이거 이템인데? 그렇죠. 요런 프린팅 디자인도 예쁘고 요런 것도 되게 가볍게 쓸 수 있어. 나 이거 하나 살까 봐요. 이게 뭔데요? 이게 손수건 같아 보이죠? 그냥 보기에는. 근데 이걸 액세서리로도 쓸 수 있어요. 여자분들 손목에 포인트를 주거나 아니면 머리에 반다나처럼 써가지고 예쁘게 연출할 수도 있거든요. 스카프. 이 보니까 이제 스카프 앤 넥. 네. 맥 뭐라고 해 저거? 여기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멜 수도 있고 목 보호 차원에서 연출하기 나름이에요. 이쪽으로 오시면 장갑 종류요. 장갑. 우리 등산 가거나 아웃도어 활동하거나 캠핑 갈 때도 이렇게 막 손으로 막 만지면 손에 상처도 나고 많이 묻잖아요. 이런 아이템들 유용하게 쓰이죠. 이건 뭐지? 팔토시. 팔토시죠? 발 아니죠? 발토시 아니라 팔토시인 것 같은데요? 팔토시인가 봐. 팔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끼는 건가? 그렇죠. 아, 귀여워. 애기 손싹이야. 여기는 겨울용 타이즈 같은 것들이 있어요. 방한용품. 와. 와, 언더웨어. 여름용, 겨울용. 이 정도까지 이렇게 갖춰놨다고? 이게 겨울용, 여름용도 있어요. 따뜻한 보온효과 내는 건 우리고 뭐 이런 쿨 메쉬도 있고 다양하네. 원단을 직접 만져보고 살 수 있죠? 그건 남자 반스 같은데요? 만져보는데 왜요? 그 너무 거기만 만지신다? 아니, 원단이 얼마나 시원한지 보는 거 참 변태야. 뭔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그만 만지라고. 그만. 아니, 시원한지 뭐야. 이런 건 뭘까요?
피셔맨 자켓인 거 보니까 이거 낚시용품인가? 피셔맨. 피셔맨. 피셔.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러네. 장화도 있고. 낚시용품인가 봐요, 네. 요새는. 오, 어? 이건 뭐지? 어, 이거는 도그기어라고 써있네요. 강아지용품이다. 이거는 그거 같은데요? 조명, 아니, 조명이래. 구명조끼요. 구명조끼. 구명조끼? 구명조끼. 우와, 이거 되게 도톰해요. 물에 진짜 잘 뜨겠는데? 부력이? 어. 우와. 이거 얼마야? 명랑이 사주고 싶다. 76,000원. 뭐 큰 강아지들 사이즈도 있어요. 아, 몽벨 제품도 있지만 여기 보면 러프웨어라고 애견용품 전문 브랜드도 같이 들어와 있어요. 러프웨어 제품 되게 좋아요. 조금 비싸요. 몽벨뿐만이 아니라 제품들이 조금씩 다른 제품들도 있네요. 네. 어, 이거 뭐지? 어, 여기 보니까 포터블 베드래요. 아, 이게 멍멍이 침대? 어, 멍멍이 매트. 멍멍이 매트. 휴대용으로 방석처럼도 쓰고, 이렇게 소재가 되게 부드럽네요. 스웨이드 느낌 나서 포근하겠다, 애들이. 오, 밑에는 또 이렇게 오염이 잘 되지 않게끔 가죽 느낌 나는 이런 소재예요. 비닐 같은 소재 같기도 하고 오염이 덜 되겠죠? 그래야지. 여기서 대형 견원 목줄 안 하고 다닐 수가 없어요. 어? 어허. 자, 강아지 장난감들도 보이는데요. 여기 간식 넣어서 공놀이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닐까요? 이거 아닌가? 던져주고 싶다 아마. 우리 명랑이는 못 물어와요 이거. 이건 뭐야? 몽둥이에요? 아니 이것도 플로팅 물에 뜨는 장난감인가 봐요. 아. 플레이팅 토이? 플로팅. 이거 그 물 위에서 뜨는 거. 와, 여기 오면 반려견 용품도 같이 구경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자, 여기는 키즈 의류들이 좀 있는데요. 키즈 의류들은 어머 귀여워. 어. 나 조금 작으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네, 다리가 이제 문제죠. 근데 우리는 아기가 없지만 이제 가족 단위로 패밀리 캠퍼이신 분들은 이렇게 옷 같이 맞춰 입고 엄마랑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뭐 시밀러로 이렇게 해서 같이 입고 가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어? 멍멍이 그림이네? 멍멍이 그림. 비옷인가 봐. 아기들 귀엽겠다. 어, 아까 제가 말했던 아까 스카프, 손수건 같은 이런 스카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두건처럼 머리띠처럼 연출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머리띠? 네, 헤어밴드처럼 이렇게 연출할 수 있어요. 팔목에도 감을 수 있고요. 이런 이제 코디 같은 경우 딱 심플하게 여름, 여름 캠퍼들 코디? 오, 이런 바람막이 이런 것도 디자인들 괜찮고. 글쎄, 왜 카키가 눈에 띌까? 카키가 아니라 그린색입니다. 올리브 그린. 오. 판초 오이요. 오이. 어, 모자도 있어. 어, 이거 한번 입어볼까? 그 질질 끌고 다닐 것 같은데 키가 작아서? 아닌데? 오. 바캉스 가야 될 것 같은데? 꽃무늬다, 꽃무늬 셔츠. 오, 꽃무늬. 화려한데? 그쵸? 원래 휴가철에는 이런 거 입어줘야죠. 아니지, 이거보다 더 화려해야지. 몽벨 하면 등산화를 또 빼먹을 수 없죠? 자, 등산화도 있어요. 가벼운 하이킹화부터 해서 등산화까지 다 있습니다. 몽벨 양말 신어봤는데 진짜 폭닥폭닥하고 되게 좋아요. 등산 갈 때 신어봤는데
이런 거 되게 예쁘다. 검정 레깅스에 양말로 포인트를 딱 주는 겁니다, 여성 여러분. 그리고 혼자 왔다 한쪽 다리 걷어주는 겁니다. 그런 것도 어디서 주워 듣고 와가지고. 아줌마들한테 들었어. 자, 그럼 2층으로 가볼까요? 2층에는 액티비티. 자, 액티비티 올라가요. 자, 가시죠. 이거 자전거도 이렇게 끌고 올라갈 수 있나 봐요. 오. 자전거 경사로네. 여기다. 여기서 놀자. 어머. 나 여기 타고 싶어. 카약. 이걸 진짜 파는 건가? 이거 카누라고 해야 돼요? 카약이라고 해야 돼요? 글쎄요. 와, 무슨 차이지? 여기는 액티비티. 네. 자전거서부터 해서 레포츠 각종 그런 걸 이제 판매를 하는 곳인 것 같아요. 보니까요, 제가 한번 이렇게 눈대중으로 싹 훑어보니까 사이클링 의류라던가 가방이라던가 조금 더 사이클링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액세서리류, 의류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사이클링 이제 장갑이라든지 모자. 이게 모자? 아, 모자 커버예요. 그렇죠. 캡. 밑에는 모자인데요? 아, 그렇구나. 아닌가? 저것도 커버인가? 그리고 이쪽은 가방이죠. 그치.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큰 배낭 안 메시더라. 그냥 허리에 힙색 정도 메시던데. 그렇죠. 이제 좀 뭐 예를 들면 폰이라든지 그런 이제 지갑? 간단한. 전반적으로 이쪽은 사이클링 의류. 뭐 이런 긴팔, 반팔 해서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거 그거네? 엉덩이 쿠션 바지. 이거 사이클 탈 때 필수예요. 난 필요 없는데. 그 포춘 쿠키 바지. 아니, 이거 엉덩이인데? 엉덩이도 엉덩이인데 앞에. 앞에도 있네? 앞에 보면은 이 부분은 여기가 이제 포춘 쿠키 되거든요. 이거 저기 일본 원숭이 공룡이. 자, 여긴 자전거. 자전거다. 오. 오, 나에게 맞는 자전거를 설명해 주는 것도 있다. 이런 식으로? 네. 예를 들어볼까요? 전기 자전거. 키 160. X 스몰이네. 이런 지표가 다 있고. 네. 자전거도 사이즈가 있구나. 네. 여기 보시면은 로드 사이클도 있고 MTB도 있고 전기 자전거도 있어. 바퀴가 두꺼운 자전거도 있고 이런 거 강폭 타이어라고 하죠. 강폭 타이어. 그죠? 자,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헬멧. 당연히 헬멧도 이제 쓰셔야죠. 오, 잘 어울리는데? 그러면 이거 어울리면 자전거 사주나? 자전거도 사주십니까? 잘 어울려요. 하체랑 모자랑 잘 어울리시는데? 사이클 선수 같은데? 나 선수였잖아. 그 경륜은 선수 같다, 경륜. 자전거용 부품 여러 가지 이제 판매하고 있고요. 뭐 이제 펌프서부터 그리고 페달, 안장까지 여러 가지 용품이 있습니다. 저게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자, 아쿠아 스포츠 수영복. 수영복도 있고요. 자, 저쪽에는 이제 피싱, 낚시. 낚시 조끼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용품도 이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아, 너무 광범위한데요, 이거?
몽베리 브랜드만 좀 들어봤을 때는 저희는 이제 뭐 이런 뭐 패딩이라든지 뭐 등산용품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종류의 아이템을 이제 취급을 하는 것 같아요. 자전거 사주세요, 자전거. 근데 이거 오빠도 못 타요. 오빠도 여기 키 안 돼서 못 타요. 아니, 저는 이거 그냥 타죠. 못 타죠, 여기 미만인데. 이거 봐요, 이거 접이식 자전거. 이렇게 접을 수 있어요. 이제 올라가 볼까요, 또? 이제 메인으로 가야죠. 메인 코스로 갑니다. 캠핑! 가보시죠. 고고! 고고! 맛있는 냄새가 나요. 카페가 먼저 반겨주네. 어? 바로 정면에 계단 올라가보자마자 카페. 네? 아, 맛있는 냄새. 오, 시그니처 메뉴이네. 화이트 몽블랑. 오. 저거 이따 사줄 거죠? 말 잘 들으면 사줄게요. 네. 말 잘 듣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걸 먼저 볼 때가 아닙니다. 예? 자, 우선 이쪽부터. 와, 여기 알록달록 예쁘다. 자, 오! 간단한 보틀부터 머그. 머그 종류도 있고, 어, 여기 보울도 있다. 밥그릇.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한가? 이런 것들. 텀블러도 있고요. 티타늄이다, 티타늄. 나만 없어, 티타늄 컵. 나만 없어. 자, 쿠커라든지 이런 팬 여러 가지. 화로대도 몽벨 브랜드로 이제 찍어서 판매를 하네요. 몽벨도 제품이 이렇게 다양한지 몰랐어. 그렇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몽벨이 그런 이제 뭐 패딩이라든지 그런 이제 등산용품 정도만 취급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네요. 난 캠핑용품 취급을 하는 건 최근에 이렇게 알았어요. 이거 호텔 그게. 같은 거. 네. 어, 이거 되게 유명한 거잖아요. 어, 그렇죠. 이거 프랑스야. 나 혼자 산다 나왔잖아요. 쿠커. 소통 쿡세. 네. 이것도 좀 유명하죠, 이것도? 이거 못 구한대요. 여기 있어요. 네. 근데 이거, 이게 그런 역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비, 바람이 와도 쓸 수 있는? 그렇죠. 막아주는 역할을 하니까. 네. 자. 백패커들 사이 유명한 알파인 마스터잖아요. 되게 크구나, 생각보다. 그죠? 사이즈 다양하네. 네, 반합도 있고. 코베아. 코베아 브랜드. 코베아. 캠퍼원. 캠퍼원 유명해요. 네, 캠퍼원 유명한 거는 갖다 놨네. 이렇게 다 아래쪽에. 네. 그리고 알파인 마스터. 어, 그리고 위쪽에는 티타늄 스노우라인. 네. 거네. 이건. 오. 이거 라면 많이 끓여 먹고 여기에 담아서 보관하고. 이거 1인분 겨우 끓이겠다. 자, 이쪽은, 오, 이쪽은 이제 코펠. 코펠하고 접시 세트. 벨락이네요, 벨락. 네, 벨락 유명하죠. 벨락 이제 요거 더블 바베큐 그릴 있잖아요. 요것도 네. 많이 쓰시더라고요. 아, 여기 순 넣어가지고 쓰는 거죠? 네네네. 오. 바베큐 그릴. 그래서 요게 특징이 이거 두 개 접히는 거예요. 이거. 아, 그럼 패킹이 이렇게 되는 거.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이렇게 망가뜨리시면 안 돼요. 어이구. 와, 텐트. 드디어 이제 텐트. 알록달록한 거 보니까 첨스다, 첨스. 어, 첨스 같다, 왠지. 펭귄이다, 펭귄. 딱 있네, 첨스 펭귄이. 펭귄. 펭귄.
너도 펭귄 같다. 근데 거기 있으니까 펭귄 삼형제? 펭귄맨? 펭귄맨 그 배트맨 펭귄맨 같다. 머리 스타일도 왠지. 자 너네 기다려 여기 기다려. 사이좋게 있어. 참스는 요 컬러가 좀 이게 그 특징인 것 같아.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내가 필요한 게 여기 있네. 어? 참스 외관 이쁘죠? 괜찮은데? 보관 파우치도 이렇게 있어. 색깔이 근데 그 프레임이 노란색이 노란색에서 좀 깬데? 왜? 귀엽잖아. 응. 우리 명랑이 타면 좋아할 거야. 명랑이 태워주자. 자 위쪽에는 또 참스 제품들 펜 와, 샌드위치 쿠커? 샌드위치 만들 수 있는 것도 있고 쿨러. 참스 이제 액세서리 같은 거 이제. 컵도 있고요. 이게 유명하잖아요. 손가락 딱 걸어서 끼는 컵. 아 이거 너무 귀여워. 황제 펭귄인가? 황제 펭귄이죠 이거. 글쎄요. 그냥. 제가 펭귄은 잘 몰라요. 자메이카 펭귄? 이거 우리 집에 있는 펭귄하고 좀 닮았다. 바로 옆에 있네. 자 이쪽으로 오시면은 토르 박스도 있네요. 오, 오 색깔 봐. 토르 박스 위에 몽벨 쿨러, 소프트 쿨러, 그죠? 쿨러백이네요, 쿨러백. 오. 아, 이거 물 담는 백이네요. 네. 물도 따로 이렇게 담아갈 수 있는 백이 있었네. 그리고 여기 보냉도 되나 봐요, 나름. 보냉백이죠, 보냉백. 오, 이쪽에 보시면 이제 침낭. 네, 몽벨 침낭이에요. 몽벨 침낭이 쭉 진열되어 있는데, 와, 몽벨 침낭이 이렇게 많은 것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자, 이쪽에 보시면 이제 심리스 다운 허거라고 해서, 몽벨 침낭의 스펙이라든지, 뭐 사용 온도,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쭉 아래쪽까지, 야, 종류가 꽤 많이 다양한 것 같아요. 오. 자, 침낭 옆쪽 측면에는 이제 패드가 있네요. 패드. 자, 보통 이런 거 많이 익숙하시죠? 잘 때 그 자는 자리에 이제 누워서 깔거나 아니면은 이제 방석으로도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매트 같고요. 여기 아래쪽이 이제 알파인 매트라고 해서 몽벨에서 이제 판매하고 있는 매트 같은데, 요거 자충 매트 같은데요. 자충 매트. 두께가 2.55cm. 요거 이제 자충 매트 같습니다. 자충 매트. 자, 이렇게 에어 패드도 밑에 캠프 패드. 패드가 이제 종류별로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고요. 자, 이쪽에 말려 있는 거는 뭘까요? 요거? 오, 요거는 보니까 텐트네요. 텐트? 텐트인 것 같습니다. 텐트. 자, 우선 이제 가운데 쪽 보시면은 이렇게 텐트가 피칭이 되어 있어요. 이제 몽벨 브랜드 텐트죠. 자, 가운데 쪽부터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자, 요 제품부터 한번 볼까요? 요 제품. 자, 일단 요 제품. 색상 컬러도 이쁘고요. 배색이 나름 촌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제품 뭐냐면은 이제 문라이트 포 텐트라고 합니다. 달빛만 있어도 쉽게 필칭할 수 있는 텐트. 달빛만 있어도 피칭할 수 있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이게 이름하고 좀 연관지어서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뭐 가격은 비싸네요. 네, 가격이 989,000원, 뭐 한 100만원 정도 되는 가격이고요. 자, 한번 제품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처마 형태로 폴이 있어요. 겉에 이제 보시면은
사면이 이런 이제 처마 형태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측면에는 이렇게 윈도우 메쉬 창이 있습니다. 자, 정면 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자,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런 느낌인데 제가 이제 들어가서 한번 높이를 확인해 볼게요. 뭐 재원상으로는 높이가 180으로 나오거든요. 아, 제 머리가 이제 닿을 것 같은데. 자, 어이구, 네, 머리가 이제 좀 닿네요. 살짝 여기 보시면은 네, 머리가 조금 닿는데 제 키가 커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 뭐야 깜짝이야 이거 뭐지? 누가 있나? 아이, 언제 와서 누워 있었어 여기? 아까부터. 어쩐지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 응? 이거 진짜 엄청 가벼워요. 엄청 가볍고 엄청 따뜻해. 오, 이거 털이 아예 보이는데? 아, 이 백패킹도 모르는 사람이네. 이거 원래 이렇게 이 털이 다 보여요. 어, 알겠으니까 빨리 나오세요. 이거 진짜 가볍고 진짜 따뜻하다. 이거 막 빵빵해. 이거 봐. 어, 진짜 따뜻하다. 포근포근해. 갑니다. 사줘. 자, 그 옆에 보시면은 자, MSR이죠, MSR. 자, 이게 뭐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거는 엘릭서입니다. 엘릭서. 엘릭서 들어보셨어요? 엄청 유명하죠. 그렇죠. MSR 하면 엘릭서예요. 엘릭서 2. 이렇게 2인 정도 누울 수 있는 공간 마련이 되어 있고요. 플라이랑 이너텐트 이렇게 이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 이거 전시장에서 보고 사고 싶었단 말이야. 나 들어가 볼게. 아이고, 어. 이거 2인분이에요? 2인용이야? 2인용이죠. 딱 봐도 2인용인 것 같은데 너가 들어가니까 1인용인 것 같아. 아, 이거 1인용인데? 딱 보니까 1인용이네. 1인용이네. 아, 이 굴러다니는 사람들은 여기서 둘이 못 자겠다. 불편해서. 굴러다니면 혼자서도 못 자요, 여기는. 아, 이래서 백패킹을 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어, 근데 답답하지가 않고 그냥 아늑하네. 자, 엘릭서. 이제 보통 입문용으로 많이 사용하시고 가성비도 좋고요. 36만원에 그라운드 시트펌. 무게가 일단 가볍죠. 2.64kg면은 어우. 나중에 백패킹을 할 때 저희가 만약 백패킹 할 기회가 있으면은 요 엘릭서 제품 한번 사용을 해봐야 되겠어요. 자, 요 뒤쪽에 보시면은 자, 요 화려한 색상의 텐트. 자, 이것도 몽벨 텐트 같은데 오, 이건 좀 특이하네요. 이, 입구가 어디지? 입구가, 아, 이건 세로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가로로 길게 뻗어 있는 형태의 텐트 같아요.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것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예? 또 들어가요? 어디가 문이지? 이쪽이 문이에요, 이쪽이. 아, 이게 문이에요? 그렇죠. 오, 넓은데? 야, 길게 뻗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길게, 그죠? 이건 한 3명 정도 눕겠다. 아니지, 2명밖에 못 눕지. 아, 그런가? 아, 이게 갈라져 있어서. 이것도 이제 2명 정도 누우면 딱 맞는 텐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특이하게 길게, 이렇게 긴 형태로 되어 있는 텐트고요. 자, 이 옆쪽에 보시면은 요 하늘색 텐트, 이것도 이제 몽벨 텐트 같은데 요거는 요것도 보니까 아, 요것도 2인용 텐트, 그죠? 요렇게 텐트 한 동 치고 옆에도 치고 가운데 이렇게 놓고 먹으면 괜찮을 것 같죠? 계란후라이용인가 봐. 자, 요 옆에 있는 텐트 요것도 색상 괜찮죠? 네, 네. 자, 보시면은 이거는 뭐냐? 루나 돔 텐트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루나? 그렇죠. 루나 돔 텐트, 크로노스 돔 텐트.
자, 옆에 보시면 또 이렇게 노란색 텐트도 있고요. 나 이거 많이 봤어. TV 같은 데서 이거 불 켜면 진짜 예쁘다. 우와! 오! 저층 매트 엄청 폭신해요. 어, 이것도 목멜 제품이에요. 오, 이거 우리 자충이랑 완전 다른데? 되게 폭닥폭닥하고 쫀쫀한데? 그쵸, 부들부들하죠. 쫀쫀해요, 빠방. 엉덩이 안 베겨. 어, 이건 뭐지? 손구멍이에요? 응? 뭘까? 여쭤보고 싶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아이고, 좋다. 와우, 여기 좋네. 자, 이쪽에 보시면은 또 밀리터리. 와, 이것도 괜찮은데? 아까 그 국방색 모자 쓰고 여기서 기어 나오는 거지. 그 기상나팔 소리 벨소리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그건 뭐야?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이거예요. 안녕. 충분히 누울 수 있어요. 어, 근데 지금 답답해? 좀 아까 엘릭서보다 훨씬 답답해. 뭔가 살짝 이게 난 이런 구조가 좋던데, 이렇게 길게 뻗어져 있는 구조. 이거 전력 같은데 걸고 치는 텐트 아니야? 그건 아닌 거야. 아, 그래요? 이게 보면은 문라이트, 이것도 문라이트인데? 이게 원, 한 명. 문라이트 투는 두 명. 아, 그래요? 저게 포. 맨 처음 들었던 애 포. 문라이트 포. 네 명, 4인용. 아, 그런 식으로 문라이트 시리즈는 그렇게 나눠지는구나. 아, 여기 나와 있잖아, 이게. 맞아, 맞아. 아, 이걸 봐야겠네. 왜 이거 코앞에 놓고 보지를 못했지? 우와, 라인업이 한 번에 다 정리돼 있어요. 그렇죠. 크게 여기. 일단은 텐트 라인업, 봉벨 텐트 라인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봤던 이제 뭐 크로노돔서부터 뭐 스텔라 리치 텐트도 있고, 루나돔. 자, 이렇게. 이야, 문라이트 여기 있네요. 문라이트, 그죠? 네. 이것도 구멍. 그냥 벤틸인가? 벤틸? 벤틸? 벤틸인 것 같기도 한데. 저기. 선생님? 사장님? 혹시 이거 구멍은 뭐예요? 백패킹을 안 해봤어요. 아, 벤틸이에요? 그렇구나. 어쩐지. 그렇지, 벤틸일 줄 알았어. 연통은 아니잖니? 그렇지. 여기서 화기 피우다가는 큰일 나. 그래서 이쪽에 텐트 라인들, 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패킹을 해놓고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이렇게. 네. 와, 진짜. 야, 이게 하나요, 이게? 이게 폴대. 우와, 폴대. 네. 그러고 가방에 넣고 가는 거야. 아, 그래서 아까 그 배낭에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구나. 텐트가 네, 이렇게 작아서. 그렇죠. 이렇게 패킹 사이즈가 작으니까. 그리고 이거 봐요. 이게 아까 여기 앞에 본 문라이트 4인용이거든요. 우와. 이게 이만한 거예요. 이거밖에 안 해? 네, 이마 이렇게 큰 게. 어, 이것도 괜찮네, 4인용. 이렇게 큰 게 요만해졌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요것도 그거잖아요. 백패킹으로도. 백패킹용이에요. 나름 괜찮은데, 이것도? 이 박스가 이만하니까 내용물은 더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명이 희생을 해서 요걸 들고 가고, 그리고 네 명이서 자는 거죠. 자, 이렇게 라인업이 쭉 있습니다. 오, 폴대 포함이야. 오, 진짜 작다. 작다. 어, 여기 몽벨 지금 보면 이런 텐트도 다 패킹해서 이렇게 팔고, 이게 플라이만 이렇게 가벼워요. 엄청 가벼워. 그리고 텐트는 폴대 포함해서 또 따로 있고, 그리고 MXR 제품도 있고, 여기 보시면 리모도 있고. 리모도 유명하더라고요. 와, 여기 백패킹 성지네. 여보가 좋아하는 군대 한
3호 딱히. 어? 이거 코트도 있어. 이거요? 아마존. 아마존? 이거 안에 있었던 코트예요. 아, 아까 문라이트 저 4인용에 있던 거? 네네. 아, 엄마. 존드론존존. 어, 헬리녹스다. 헬리녹스. 오. 우리 씻는 거. 자, 헬리녹스도 이렇게 이제 테이블하고 의자, 경량 체어죠? 이렇게 라인업이 또 있네요. 오, 근데 지금 헬리녹스 매장에도 이 제품들이 지금 거의 다 없어서 빠졌는데. 그러네. 재고가 있나 봐요? 글쎄요. 아. 옆에 보시면,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네? 오, 테이블 왜 이렇게 커? 어머. 어, 너 우리가 또 테이블 바꾸고 싶은 거 어떻게 알았어? 아. 좋다. 어, 높이도 되게 높은데요? 그쵸? 우와, 이거 무슨. 어, 와이드 테이블. 이거? 한 6인용 돼 보인다, 이거. 어. 어, 프레임도 되게 특이해요. 그러니까, 이거, 이게 무슨 형태죠, 이거? 이게 약간 백패킹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인가 봐요, 이게. 이거 백패킹용이 아니죠, 이건? 아니요, 이거 폴댕은 되게 가벼울 것 같아. 멀티. 아, 이, 와이드. 이, 누가 이렇게 큰 거를 백패킹한테 써요. 내가. 말도 안 되지. 내가 할 건데? 아, 알겠어요. 이렇게 소재만 바꿀 수도 있네요. 이게 훨씬 가볍겠죠? 확실히 이건 백패킹용이 아닌 건 알겠어. 많이 무겁겠죠? 오, 필드체어. 옆쪽에 보시면은 이게 회전하는. 어, 아까 앉았는데 돌아가서 난 혹시 내 무게 때문에 고장 난 줄 알았어. 저기 아까 앉았다가. 근데 원래 스위블이래. 그렇죠. 옆에 또 스위블체어 또 있고요. 근데 가격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체어 미니가 이제 34,900원. 네. 체어 숏? 이게 체어 네. 숏인가요? 네, 체어 숏. 이 제품이 체어 숏이라고요? 체어 숏 버전 2. 여기 보면 베이스 캠프 체어는 저기 카페에 전시돼 있어요. 앉아볼 수 있어요. 좀 이따 앉아보고. 네. 어, 그럼 사전 받는 건가? 자, 이제 조명. 조명. 어, 아까 1층에서 봤던 거다. 어, 이건 뭐죠? 이건 뭐지? 작은 로켓 같기도 하고. 그쵸? 얘보다 훨씬 작죠? 로켓 같이 생겼네? 어, 로켓 같은데? 자, 옆에 보시면은, 우와, 익숙한 브랜드네요. 어, 베어본즈다. 네, 베어본즈가 종류별로. 비커서부터 해서 레일로드 쭉 있습니다. 어, 이거 새로 나온 버전, 아이보리. 네. 아이보리 새로 나온 거. 어? 이거 캠퍼들 사이에서 요즘 핫한 거 몰라 이거? 스코겐? 오, 어, 이것도 되게 디자인이 괜찮은데? 어, 이렇게 파라핀 랜턴도. 네. 등유. 허리케인 랜턴. 파라핀 오일 판매하고. 어? 비컨도 없는 색상이 되게 많다. 이 색깔도 못 보던 거고, 이 색깔도 못 보던 거야. 어. 헤드랜턴? 네, 헤드랜턴. 헤디. 어, 크레모아도 있고요. 역시 크레모아는. 어, 충전식 무드랜턴 이런 것도 있네. 어? 어? 뭔데? 보드 테이블. 오! 요즘에 이거 핫하던데. 이렇게 디자인해가지고 커스텀해서. 보드 테이블 가격 69,000원. 그러면은 이 보드로도 쓰고 스케이트보드도 탈 수 있는 거예요? 바퀴만 갖다 붙이면 되는 건가?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금방 박살나지 않을까요? 유니프레임 쿠커랑 더블컵도 있고 미니와로떼. 혼자 조용히 그 솔템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잔가지 같은 거 넣고도 얼마든지 불멍을 할 수 있어요, 이걸로.
그리고 이거는 코펠 세트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필드랙. 네. 저희 필드랙 이거 카키 있잖아요. 네. 여기 선반이 또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아~ 이렇게 스텐 선반도 나오고 우드 상판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네요. 그렇죠. 오, 나 이거 시에라 컵 좀 사고 싶은데. 티타늄도 가벼운데 가격이 좀 부담되면 이런 것도 괜찮아요. 오, 어머, 어? 어, 이거 그거다. 뭐야 이거? 이거 그 이제 우리 그런 화로 있잖아요. 네네. 거기 직접 여기 놓고 고기도 굽고 아~ 조개구이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망? 어, 화로 망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것처럼. 이렇게 토스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알아요, 이거? 오. 이것도 나 혼자 산다에 나왔잖아요. 아, 이렇게 구워서 먹는 거구나? 네. 이런 것도 너무 감사해요. 다 둘러봤어요. 네. 짠. 자, 최종 목적지. 네. 루프탑 한번 가볼까요? 그렇죠. 밖에 비가 조금 그쳤거든요. 이때 잽싸게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 와! 선셋. 원래는 여기 루프탑이 세팅이 되어 있었는데 아까 폭우가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다 안으로 들여놓으셨구나. 아, 시원해. 와, 여기 너무 예쁘다. 와. 와, 여기 다 앞에 바다가 탁 트여져 있을 것 같지만. 와. 우와. 자, 이렇게 이제 루프탑에 인조 잔디를 깔아놓고 여기다 피칭을 다 이렇게 해놓으신 건데 지금 다 거쳐 있죠? 거쳐 있고 여기 선베드도 이렇게 파라솔하고 같이 있고요. 와, 여기 옥상에서 이제 바라보는 이제 전경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선셋드 폴에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또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똥폼 잡고 있네요, 또. 올라가 볼까요? 여기 올라가요? 네, 여기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기. 아, 오, 그렇네?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옆쪽에 뭐가 있냐? 아, 무서워. 오. 자, 이렇게 이제 다시 인조잔디가 있고. 자, 옆에 보세요. 포토존. 어, 아, 천국의 계단인가? 그렇죠. 저기 요단강으로 가는 지름길인가요? 네, 올라가 보세요. 오빠, 그동안 즐거웠어. 나 없이도 잘 살아? 행복해야 돼. 안녕. 우와. 여기서 보면은 논뷰, 네, 비닐하우스 뷰. 그래도 초록초록해요. 그렇죠. 아래쪽에 이제 루프탑 똑같이 이렇게 이제 와, 잘해놨다 진짜. 근데 여기, 그죠? 여기가 원래 여기 아래에서 밑에 카페에서 가져온 음료랑 베이커리뷰 여기서 먹을 수 있대요. 이 아래쪽에서요? 네. 근데 오늘은 비가 오는 관계로 다 안으로 들여놓으신 거지만 원래 여기서 먹을 수 있대요. 나름 높은데 올라오니까 바람도 불고 시원하고. 그쵸. 이제 비도 지금 그쳐가지고 꽤 이제 화창해요. 자, 일단은 저희가 그 아까 이 부점장님한테 네, 받아놓은 이제 사진이 있거든요. 여기 루프탑 다 꾸며놨던 이제 사진이 있어요. 저녁하고 이제 낮에 쨍할 때 이제 찍어놓으셨던 사진인데 그건 이제 마무리로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아, 선셋일 때 진짜 예쁘겠다.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예쁠 것 같아. 저기 썸네일. 어떻게 바람의 여신 같아?
고객님들이 오면은 여기서 지문을 저희가 인식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문 등록하신 것만 들어갈 수 있게. 우와. 여기 다 에어컨이나 제습기 틀어놔서. 와. 네, 그 조금 더 편안하게 하실 수 있고. 이제 이거는 저희가 이제 하는 공중들이 65개까지 있어요. 꽤 많네요. 네. 65개까지 있고요. 개개인마다 비용도 부여할 거고요. 오. 규모가 이 정도면은 오 많이 꽤 많이. 다른 데 거보다 많이 팔 거예요. 네. 들어가 볼까요? 네, 들어가 보세요. 와, 장비 넣고 여기에다가 필요한 거 올려놔도 되겠다. 위아래 다 조절 가능하고요. 오, 조절할 수 있게. 떼서 여기다 붙여도 사이즈가 딱 맞아. 아, 여기 홈이 있어서 네. 높낮이 조절도 다 되는구나. 아, 이거 커스텀도 가능하다. 그렇죠. 네, 네. 우와. 그냥 이걸 뺄 때 요 상태만 해놓고 나오시면 돼요. 네. 오. 그 정도에서 공간이? 높이도 지금 키가 한 2m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이게. 이게 오. 요 면적은 2.88제곱미터 정도. 2.88. 네. 이쪽에는 저희가 매장이 있다 보니까 주간에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야간에도 이제 24시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 그래요? 야간에는 뒷문이 따로 있어요. 아. 여기 이제 스토리지로만 드러날 수 있는 네네, 문. 스토리지를 사용하실 수 있게 24시간. 이쪽으로 해서 이쪽에도 지문 등록해드리고 이쪽으로 해서 들어오셔서 야간에는 이쪽에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오. 와. 쪽 안쪽에도 다 있어요. 안쪽에도 있고 이쪽 안쪽에도 있고요. 지하 공간 전체를 다 이걸로 네, 이제 사용하시는. 저쪽 끝에는 저희가 이제 저희 창고가 따로 있어서 저쪽 끝에만 저희 창고고 나머지는 다 스토리지로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오. 그리고 이제 환기통도 다 있고 제습도 하고요. 항상 에어컨도 틀어놔서 뭐 이제 곰팡이 같은 거 안 쓰려고. 네, 그게 너무 좋다.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곰팡이나 네, 그런 것도. 네. 햇빛도 안 바라고. 그렇죠. 그렇게 되고. 보통 집에서는 이제 뭐 다루 룸을 만들면 좋겠지만 공간이 협소하면 베란다 같은 데도 막 논데 햇빛도 많이 비치고 온도도 막 변하고. 그렇죠, 그렇죠. 아, 이런 스토리지 있으면 진짜 좋겠다. 이게 들어와 보니까 막상 되게 활용도가 꽤 높을 것 같아요. 저희도. 그 짐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런 신분들이 많죠. 그 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그렇고 이렇게 해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장점은 캠핑을 가시기 전에 네. 뭐가 뭐 팩이 없다 그러면 그냥 올라가서 팩을 가셔도 돼요. 그러네요. 이 짐 챙기다가 네. 없는 거 있으면은 바로 그렇죠. 여기서 구입할 수가 그렇지. 어떻게 보면 이제 샵하고 같이 있는 개념이니까. 네, 그렇죠. 이 보니까 이제 매장 자체도 캠핑 용품만 있는 게 또 아니라 그렇죠. 네, 옷도 있고 뭐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날르다가 옷이 너무 지저분해졌다 그러면은 뭐 옷, 티셔츠 하나 그냥 보내 네. 가셔도 돼요. 괜찮은 가격이 것 같아. 너무 괜찮다. 가격도 괜찮고. 그렇죠. 공간도 사실 너무 마음에 들고 나만 출입할 수 있는 것도 좋고 또 이게. 제습이랑 냉방이랑 다 되는 것도 좋고 제가 한 가지 조금 그거를 하나 주셨으면 좋을 것 뭐요? 같기도 해요. 카트? 아 여기 있습니다. 네, 카트 있어요? 아, 아, 네. 아 어쩐지 있네 여기 요거를 사용하셔도 되고 여기다 그냥 끌고 다니는 카트를 놓을 거예요. 아 저희가 지금 사용하느라고 지금 네. 갖고 갔는데 카트도 네. 여기 놓고 어쩐지 카트는 이것도 사용하셔도 한 번에 옮기려고 하면 큰 걸 한 번에 옮기시잖아요. 맞아.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 살 수 있는 장점이 너무 좋다. 바로 샵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보증금도 있나 봐요. 네, 보증금은 한 달치가 그냥 먼저 보증금으로 받고요. 아~ 그다음에 그 보증금은 이제 퇴사하실 때는 다시 돌려드려요. 아~ 네. 그리고 저희가 3개월, 6개월 단위로 조금 할인은 해드려요. 3개월 하시면 뭐 몇 프로 해드리고 6개월 하시면 또 몇 프로 해드리고 그거에 따라서 또 네, 3개월마다 조금씩 할인은 조금씩 더 들었어요. 그러면 1개월에 사용료가 14만 원으로 공식으로 측정이 된 건가요? 아, 정확하게는 14만 몇천 원 14만 8천 원인가 아. 알고 있는데 네. 네. 지금 보증금도 14만 8천 원이 됐죠? 네. 네.
아, 혹시 여기는 지역 화폐 사용이 되나요? 지금 아직 지역 화폐를 신청을 해놨는데 아직까지 승인이 안 났고요. 저희가 이제 오픈한 지 2주밖에 안 됐으니까. 아, 그렇죠. 제로페이도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아, 네. 제로페이? 네. 제로페이는 전국구로 쓰는 거예요. 네. 아, 그렇구나. 그리고 고양페이는 지역 화폐고. 아, 나는 제로페이를 서울에서만 쓰는 줄 알았어요. 고양페이는 고양. 아, 죄송합니다. 이제 다 찍었죠? 네. 그러면 나 사심 채워도 돼요? 네, 열심히 많이 채우십시오. 자. 먹는 것도 돼요? 네, 괜찮아요. 아, 진짜요? 네. 왜 여기, 갑자기 괜찮다고 하세요? 여기가 또 카페 같지 않습니까? 아까 네.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이제 음료 파는 곳도 있고요. 옆에 이제 베이커리도 있는데 베이커리 보시죠. 베이커리. 빵 다 팔려가지고 이거. 빵이 다 팔렸대요. 네? 빵이 없네 진짜. 빵이 하나도 없네. 그거 알고 있었지. 그거 알고 있었지? 아니요. 그거 들어올, 알고 있어서 그랬죠. 우리 분명히 들어올 때까지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줄 알고 순순히 마음껏 사라고 한 거잖아요. 아닌데 여기 아니 여기 크루아상도 있고 올리브 토마토 스틱. 어 여기 맛있게 생겼네. 자 일단은 카페가 이렇게 이제 몽벨 제품, 몽벨 이제 체어랑 벤치랑 이제 테이블 이렇게 이제 깔려 있어요. 요 나름 이제 또 그 캠핑 카페 분위기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진열을 해놓은 것 같고요. 자리도 꽤 많네요. 사장님 빵이 이거 말고는 더 없어요? 네 없습니다. 뭐 다른 베이커리 쿠키나 이런 것도 없어요? 네. 네 너무 단호하시다. 없으니까 아 슬프다. 없는 걸 뭐 있다고 하실 순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케이터링 때문에 빵을 오늘 거의 다 만든 거를 행사 가져갔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아까는 좀 있었는데 그래도 네, 보니까 이제 네. 오셔서 가족분들께서 사가셔가지고 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아니, 그런 거죠. 아니 나는 아까 있었으니까 그게 있겠지 했는데 아까부터 마음껏 먹으라 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그럼 그렇지. 내가 잠시 잊었어. 네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 아 죄송합니다. 사장님 이거 여기서 만들어요? 네 만들어요. 오 어디서 만들어요 여기? 그 베이커리실 바로 뒤에 있어가지고 조그만하게 아침마다 재고 만들고 있어요. 와 근데 빵 그 퀄리티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아 어쩐지 저희 베이커리 팀장님이 되게 네. 잘 만드셔가지고 오. 퀄리티가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전문 파티시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아? 네. 일단 커피는 제가 음료 뭘로 할래? 오늘 제가 국가대표 선발전 나갔다 왔었는데 오! 그런 게 있어요. 오! 오늘 내일이면 그냥 다 써야 돼서 네. 그걸로 커피 아메리카노를 해드릴게요. 어, 네! 원두가 네. 되게 좋은 건가 봐. 네, 원두가 예멘 커피고 예멘? 오! 예멘? 준결승까지 올라갔던 와. 오! 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 바리스타 저기 월드 바리스타 분께서 해주시는 커피를 먹는 거야? 그렇죠. 네, 국가대표. 국가대표. 중결승까지 올라간 커피. 오! 오! 맛있겠다. 아, 영광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우리 캠핑샵에 있는 조그만한 그냥 이제 뭐 그냥 쉽게 뭐 간단하게 파는 그런 카페인 줄 알았는데 와, 퀄리티가 남다르네. 그죠? 기대도 안 했는데, 그죠? 와, 이건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밑에 상 받으신 거 보면. 저희 근데 저는 봐도 모르겠지만 교육과정 네. 네 메뉴는 이렇게 다음에는 시그니처도 한번 먹어보자. 시그니처 몽블랑하고 포레이드 그린우드? 그린우드가 여기래요. 여기 써있어요. 쑥 이런 거 아 이렇게 이제 몽블랑이 있고 그린우드 포레이드 커피 못 마시는 분들은 저런 거 드셔도 되죠. 시그니처 메뉴 오. 감사합니다. 아, 네. 그래서... 사장님, 얼굴도 잘생기셨는데. 네, 커피도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여보세요. 네? 와인 드시는 것도 아니고. 어, 커피랑 와인은 같은 맥락이에요? 어, 같은 맥락이? 구독자님들을 지금 어? 맥락. 이었으면 좋았겠다. 지금 6월 한 달 동안 오픈 기념 이벤트 하고 있어요. 오. 보시면 구매 금액 상위 13분한테 일산드폴의 몽렐 이용권 증정하는데 1위는 아까 저희 영상에서 안내해드린 셀프 스토리지 1개월 무료 이용권, 2위는 루프탑 종일 이용권이 있습니다. 오. 3위는 반나절 이용권. 아까 저희가 올라가다 봤는데 주방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조리를 해드시거나 캠크닛같이 이용도 가능하신 것 같아요. 텐트도 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오, 텐트 가져오시면 칠 수 있대요. 맞아, 맞아. 네. 그리고 나머지 4위에서 13위는 아까 저희가 이용했던 네, 카페 드 포레 50% 할인권 총 10매입니다. 오. 이것만 해도 진짜 괜찮은 게 진짜 맛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렇게 있고 또 이제 뒤쪽에 보시면 또 있습니다. 여기 이쪽에 이벤트. 자, 이렇게 이제 또 나와 있는데 아래쪽에 이제 구매 금액별 다양한 사용품을 증정하는데 이제 5만원 네. 그리고 5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20만원 이상 이렇게 해서 상품이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래서 구입을 하신 만큼 이제 사은품을 받아가실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여기에서 플러스. 플러스? 또 네. 있어요? 네. 일단 이제 몽벨 이제 회원 가입을 하고 이제 회원 가입을 하면은 네. 포인트가 들어와요. 원래는 이제 5,000점 들어오는 건데 네. 아마 오픈 기념으로 네. 만 점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 포인트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구매 적립금이 들어오고 그걸 이제 바로 이제 구매와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대요.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특이한 게 비 오는 날에 5,000 포인트, 5,000 적립금을 더 준대요. 어? 우리 아까 비 왔는데? 그러니까요. 요런 날, 요런 날, 요런 날에 이제 5,000 포인트를 더 주고 그러면 총 몇 포인트죠? 15,000. 그렇죠. 15,000 적립금. 그렇게 되는데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이게. 그럼 또 뭐 있어요? 예, 뭐가 있냐? 구매를 했죠? 구매함과 동시에 나중에 한 달, 그러니까 구매 시기에서부터 한 달 뒤까지 쓸 수 있는 적립금을 또 만점을 줘요. 아, 또 만점을 또 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자고요. 회원가입하면 만점 주고, 그죠? 비와서? 5,000점. 네. 그리고 나중에 쓸 수 있는 포인트 만점까지 해서 총 25,000점 혜택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하죠? 이번엔 게이드. 자, 이렇게 이제 이벤트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한번 방문해서 오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몇 시간 있었죠, 저희? 저희요? 네. 여기 4시간 있었는데. 4시간이요? 4시간 넘게 있어. 4시간 반 있었어요, 우리. 여기 3시에 왔거든요? 하긴 뭐 구경한 것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카페도 들렸고, 루프탑도 들렸고, 여러 가지 많이 봤잖아요, 저희가. 네. 자, 일단 이 몽벨, 일산드 폴에 오니까 어때요? 개미지옥입니다. 아, 개미지옥. 백화점처럼 진열이 너무 예쁘게 잘 정리정돈돼 있어요. 그래서 구경하기 동선도 너무 쉽고, 원하는 상품을 한눈에 다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그리고 몽벨의 제품군이 이렇게 다양한 줄 몰랐거든요. 뭐 사실 저희가 의류나 등산화 정도만 몽벨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캠핑 용품이라던가 제품군이 다양한 줄 오늘 처음 알았어요. 맞아요. 저희 이제 집에 갈까요? 아, 아쉽다. 왜 아쉽죠? 사실 나는 백패킹 용품을 좀... 빨리 가. 빨리 운전해. 빨리 운전해. 가. 여러분 여기 구경 오세요. 여기 진짜 진짜 좋은 거 많아요. 빵도 맛있고 커피도 맛있고 몽벨 일산드 폴에는 맛집이다. 캠핑 맛집.